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의뢰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의 사주를 주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의뢰를 신청해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 올리고자 하는 분은 오히려 제가 반대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게 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사주권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됐냐면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주도 살더라. 그러니까 용기 내서 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1970년생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한 번은 사별했습니다. 사별. 남편과 사별하고 한 번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보자. 어떤 사주길래 그런가? 두 번째는 배우자, 남편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 옛말이 있는데 이분 또한 뭐냐?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와의 문제에서 참 힘들다. 왜 힘드냐?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못 잡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참으로 힘들더라.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일자를 잡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그래 주식을 직장을 다니는데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고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주식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고 또 형제들과 조금 투자한 것 또한 뭐냐 손실을 봐서 도저히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그런가? 자녀에 관계된 것은 어떻길래 그런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주길래 참으로 고통스러웠을까? 어떤 사주길래 자녀 문제, 어떤 사주길래 돈이 다 새어나갔을까? 1970년생입니다. 여명입니다. 여명. 자, 경술생입니다. 경술. 그 다음에 갑신을축. 그 다음 신사입니다. 신사. 여명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분에게도 제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은데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을목을 풀어보자. 을목.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을목. 자, 그러면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는 어떠냐? 갑목을 만날 때. 을목이 을을 만날 때는 어떠냐? 병을 만날 때는 어떠냐? 정을 만날 때는 어떠냐? 무토를 만나는 건 어떠냐? 기토를 만나는 것. 경신을 만나는 건 어떠냐? 임과 계를 만나는 건 어떠냐? 이걸 봐야겠죠. 일간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는 어떠냐? 등락계갑이 되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을목은 넝쿨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넝쿨인데 지주대가 뭔가 서면 그 을목 타고 올라간다는 성질이 있겠죠. 이게 등락계갑인데 등락하고 타고 올라가는 거. 을목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반기지만 갑목은 을목을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을목은 갑목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주의 갑목 인연을 봐야겠죠. 자, 갑목인데 그때 순서가 있다는 거지. 을목인데 갑목이 연과 월에 있느냐 아니면 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허당입니다.
왜? 을목이 있는데 넝쿨인데 앞부분에 뒷부분에 뒤에서 나무가 간목이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집니다. 그늘지요. 그늘지면 얘는 영원한 음지나무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을목은 반드시 앞부분에 있어야 돼. 간목이. 그래서 얘를 타고 올라가니까 타고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등락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한다. 태어난 시에 있어야 한다. 뒤에 있으면 연월일시 이쪽에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왜? 자기를 가려서 음지나무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간목을 보면 을목은 간목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형제죠. 이사주에서 형제인데 이것이 있으니까 얘는 가리기 때문에 영원한 음지나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럼 뭐냐? 형제 덕이 있냐 없냐?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모르면 이게 등락의갑으로 해석해서 좋다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고 전혀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 소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을목을 음지에 있는 풀로 만드니 이 간목이 오히려 형제가 자기의 운을 다 막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서 을목이 을목 화초 화초 이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목은 좋아하는데 똑같이 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을목은 뭐니 뭐니 해도 태양을 좋아하더라. 병화죠. 왜 태양을 좋아하느냐면 을목은 화초인데 화초는 반드시 태양이 들어왔을 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꽃을 피우고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거기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기 때문에 이 식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을목은 병화다는 거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어도 을목은 병화를 무지개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같은 환대도 오행상 환대도 정화는 을목은 정화를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싫어합니까? 정화는 을목을 태우니까 얘는 태양 비춰서 얘를 꽃을 피우게 하지만 이 정화는 태우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태우는 거. 그러니까 얘를 태우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이 무토를 만나는 건 어떠냐? 무토는 을목이 반길 때가 있고 반기지 않을 때가 있다. 언제 반기냐? 사주가 춥고 냉할 때만 반긴다. 왜냐하면 얘가 보호막을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무토는 을목이 반긴다. 어느 때? 냉하고 춥고 겨울일 때만 반기고 한여름일 때는 얘가 돌면 전체 모든 것을 물을 다 빨아당기니까 이때는 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기토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아주 좋아한다. 왜? 양질의 땅이 돼버리죠. 이때는 얘는 기토는 습한 땅이니까 습한 땅에 그냥 기본적으로 꽂기만 해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햇빛만 들어가면 대박이 돼서 을기병 을병기 이것은 삼박자가 아주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경과신이 있다는 거죠. 을경신 을목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금과 신금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를 극하니까. 특히 신금을 무지장 싫어해. 왜냐면 신금은 칼날이기 때문에, 낫이기 때문에, 톱이기 때문에 싹싹싹싹 베어버린다는 건데, 우산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산지목. 소우자, 넷산자, 지목. 동산에 소를 풀어놓으면 싹이 돋아나면 소가 혓바닥을 싹싹싹싹 잘라서 먹어버립니다. 을목을 잘라서 먹는다는 거죠. 혀가. 소혀가 우산지목. 우산지역에 나무는 다 피어서 없더라. 이게 고사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을목은 신금을 보면 흉기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싫다 이렇게 보겠죠. 얘를 싫어하고 경금, 을경 합으로서 이때는 을경이 이때는 고천의 경무시 아니라 오히려 바위로 해석해주라. 바위에 눌려있는 형상이니까 꼼짝 못한다 이렇게 보죠. 을경 합해서. 그리고 임과 개가 있다는 거죠. 을목은 오행상 수를 좋아하지만은 그렇다고서 임수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얘는 잘못하면 을목을 전부 다 잠기게 돼서 연꽃을 만들어버려. 연꽃. 연꽃은 물 위에 물 속에 있는 곳이 연꽃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만 흘러가게 됐다면은
자기 역할에서 못하기 때문에 을목은 인수를 씨라고 개수는 뭐냐?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촉촉한 땅이라는 거죠. 축과 진이라는 것은 축과 진 속에 이렇게 축축한 땅이 있으면 을목은 거기다 뿌리를 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을목은 개수를 좋아한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지금 따다다닥 제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사주를 보자. 오행상 금. 이 속에도 금이 있고 금금금 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금다. 죄송합니다. 또 갈겼었습니다. 제가 갈겼었지 않습니까? 금다. 금이 많구나. 그러면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목을 꺾는다 이걸 이야기죠. 목 금다 목절. 금이 많으면 목절이 되냐? 금다 목절. 그 다음에 금다 화식이 되겠죠. 금다 화식. 꺼질 식장이다. 꺼질 식장. 꺼질 식장. 금다 화식. 금이 많으면 화기가 꺼져버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을목의 가장 중요한, 을목의 가장 중요한 간목, 아니, 목과 화가 금이 많아서 꺼져버리니까 이 사주가 어떻겠냐는 거죠. 아, 정말 참으로 사방과 팔방과 주변을 다 둘러봐도 참으로 모든 부분이 악재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에서 금이 많은데 금은 뭘 이야기했냐면 육친 관계에서는 금은 오행상 금은 여성에게는 남자를 이야기해주고 직업을 이야기해주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냐 다자무자에 걸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다자무자. 많이 있는 것은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10명, 100명, 1000명을 만나도 별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사별 이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저는 다시 누구를 만난다 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권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일이죠. 일. 일이 많아요. 사주에서 관성이 많은 사람은 일복이 많다는 거죠. 자기를 파김치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주가 참 좀 힘들다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러면 개운법은 없느냐? 개운법은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다 화식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많은 화가 꺼진다 해서 여기서 자녀를 이야기해 주는 을목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뭐냐? 화에 해당이 되죠. 이게 배우자 직업이고 화. 화는 자식을 상징해 주죠. 자식과 치고나가는 파워 추진력. 그리고 장사를 했을 때 얘가 직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화기가 꺼진다는 거예요. 금이 많은 화가 꺼진다는 거니까 이 사주가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가슴 앓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니 가슴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사주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힘든 사람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파. 잘 살아야 할 텐데. 잘 살아야 할 텐데. 자녀 문제에 대한 더군다나 순이라는 글자가 있죠. 얘가 하나의 복병이라는 거죠. 자식을 가장 약화시키는 글자가 이게 인자가 딱 하나가 뿌리박게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놈이 문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금다화식 화의 기운 자체가 꺼지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 화는 여기서는 사주에서는 수명 건강을 이야기해 주니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 그 다음에 주식 문제 돈이 있죠. 오행상토가 돈에 해당이 되죠. 토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이 사주에서 토에 관계된 부분 사주에서 을목 자체는 이미 힘을 잃었다. 이것은 신허, 신약사주가 아니라 신허입니다. 아주 허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을 지켜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 사주 영상을 보시는 분 정말 다 때려치워라. 자신의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하고 싶은 사주입니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내 건강부터 챙기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주식에 관계된 것이 참 이 주식은 참으로 어려운데 사주에서 이런 부분이 꽁돈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런 사주는요. 절대 꽁돈이 이 노또 아무리 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사느냐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안 했어도 제가 이 사주를 갖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죠. 왜? 그대로 집어넣으면 해석이 되니까. 자,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도 찾자. 사주팔자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주팔자에서 답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사별, 이혼,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냐? 이런 사람을 만나라.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걸 얘기해요, 화가. 왜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이냐? 이 자체 금을 다 녹여버려야 돼요. 흉신을 녹이는 사람은 화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서 화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걸 얘기해요, 병호일주. 병호일주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괜찮은 것이고, 일단 사주에 화기가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것을 다 녹이고 들어오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냐? 제가 30년간 해보니까 괜찮더라.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전적으로 성향은 좀 틀리지만, 그러나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이때는 반전이 된다. 이혼 안 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으로 괜찮아진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화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 사주에서는 둥합이고, 화는 자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주가 금이 많으니까 화가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한 부분은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일정하게 키웠다면 그 이상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놔버리라.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만 멘토 역할을 해줘라. 내가 너를 많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상은 이제는 내가 못 듣는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이런 사주는 자식에게 투자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자식, 얘는 가슴 아픈 자식이고 여기는 있지만 사축 합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서축의 병화가 신금하고 축속에는 신금과 병신합으로 해서 병신합으로 형체가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식에 대한 희생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밀어도 믿고 도와줘도 그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도 뭐냐? 자녀에 대한 결혼 문제만 잘 생각해서 묶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녀의 결혼.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은 끝났다. 돈 내주고 이거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궁합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에게는 자녀 궁합만큼은 꼭 저에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해줘서 잘 먹고 둘이 잘 살게 해준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주식에 관계된 것, 이 형제에 관계된 것은 사주에서 원래 비견비겁이 이게 지금 형제인데, 어차피 이 사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개입하지 말고, 불각은 불가운 원칙을 가라.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불각은 가까이도 불가운 멀리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가라.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주는 풀어가느냐?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재혼 안 하고 싶으면은, 나는 이걸 사주를 가장 먼저 권유하고 싶은, 차라리 재혼을 하라. 잘 먹고 잘 살려면 차라리 혼자 힘은 약하니까 차라리 재혼하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만나라 이 말이. 어떤 사람? 화가 있는 사람. 그러나 화가 없는 사람 만나지 말라. 만나면 고통이고 또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이상 크게 풀고 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투자하지 말아라. 형제들과 이권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이 사주는 내 몸이나 잘, 내 몸을 잘 보호를 하면서 가늘고 길게 가라. 이걸 이야기해. 가늘고, 그렇지 않으면 짧다. 이걸 이야기해. 짧아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자. 내 생에서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좋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갈 수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을목이 있습니다. 금이 많이 있습니다.
을목 우리가 길을 가다 보니 산을 갔다 보니 산을 들어가 보니 을목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옆에 주변에 바위가 많이 있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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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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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토가 굳어져서 토가 굳어지면 단단해져서 그것이 안반이 되겠죠. 돌이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굳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통이 있다. 더군다나 을축일주다. 배우자가 관고 배우자 자리 일제 관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궁합용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주병리 공부하고 장명하실 분 계신다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사주에서는 장명하실 때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죠. 화. 화를 잡을 때 이 사주에서 대운의 흐름을 봐야겠지만은 이 화 중에서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것만 잘 구별해서 이런 경우는 가운데 글자에 박아버리라. 김개똥이다면 개자 가운데. 가운데 글자 이런 숫자의 가운데 글자에 이런 경우는 그런 음양 오행을 박아서 장명을 해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제가 올리면 이분이 보시겠죠.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이 사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가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지 마시라.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는다. 이런 사주는 더욱더 누가 안 쳐다본다. 그러니까 뭐냐 에라 모르겠다. 먼저 나를 세워라. 본인을 세워라. 어떻게 가늘고 길게 그래서 천천히 운동도 하고 돈에 대한 것은 내 인생에서는 조금만 진짜 밥 조금만 번다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얘기해 줘. 그러다가 어떤 놈 하나 화기가 많은 놈 하나 만나면 그놈하고는 괜찮으니까 한번 짝짝꿍을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24, 5년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라. 돈 갖고 너무나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코피난다. 이 사주는 코피난다. 취해야 할 사주가 있다. 취하지 말아야 할 사주가 있다. 적당히 가야 할 사주가 있다. 적당히 가늘고 길게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혼 두 번 해봤습니까? 사별하고 이혼 해봤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통받았습니까? 있는 돈 다 털려봤습니까? 형제들에게. 이분은 다 그 부분을 다 겪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늘고 길게 가자. 이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살기 위해서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